안녕하세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활용한 나만의 실내 텃밭 가꾸기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그 다음에 리컵 키트, 그리고 가위나 라디오 리퍼를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리컵 키트 체어막스 패키지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꾸밈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펄라이트 두 봉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순 씨앗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배양토가 이렇게 두 봉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리컵 키트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리컵 키트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키트의 부품을 모두 다 떼어냈습니다. 자, 먼저 1번 부품에 고리 모양의 2번 부품을 끼워줍니다. 아래쪽에 3번 부품을 고정시켜줍니다. 5번 부품과 6번 부품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C자 모양의 열린 부분을 서로 맞대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줍니다. 네, 부품끼리 연결해줍니다. 자, 리컵 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리컵 키트가 완성이 되었으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두 개를 준비합니다. 펄라이트 1봉을 일회용 컵 두 개에 나누어 담습니다. 그 위로 배양토 1봉을 종이컵 두 개에 나눠 넣습니다. 자, 이제 무순 씨앗 한 봉지를 일회용 컵 두 개에 나누어 담아 넣습니다. 자, 남은 배양토를 약 1cm 높이 안으로 씨앗을 덮어줍니다. 자, 이제 배양토가 촉촉히 젖을 정도로 물을 부어줍니다. 자, 이제 꾸밈 스티커에 날짜 그리고 작물명, 멧돼지 등을 정어서 일회용 컵을 꾸며줍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완성된 리컵 키트에 일회용 컵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 두면 됩니다.